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보고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제목을 보시면 봤을 때 이미 늦은 경우 많지만 그래도 감사 보고서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2월 결산법인 감사 보고서가 이제 언제 공시가 되냐면 보통 그 다음에 2월하고 3월에 공시가 되거든요. 이제 1월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2020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공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장사를 보면 상장사 같은 경우는 분기 보고서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보고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결산을 해가지고 반기 보고서를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말까지 결산을 해서 3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1년 전체 온기 결산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감사 보고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분기 보고서를 회사가 작성을 합니다. 회사에 이제 재무제표를 쭉 작성을 하면 감사인이,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좀 말하자면 감사보다는 좀 덜 빡시게 재무제표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서,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인이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사를 해서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회계사들이 살펴보기는 살펴보는데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처럼 어떤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시받아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고 조금 약식으로 좀 약하게 덜 빡시게 검사를 한다고 해서 감사라고 하지 않고 검토라고 합니다. 검토. 그래서 1분기 검토 보고서, 2분기 검토, 반기 검토 보고서, 또 이제 3분기 검토 보고서.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 감사 보고서는 이제 정기 주총 일주일 전까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기업에 예컨대 정기 주총이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3월 20일까지 회사가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딱 그 마감 말일 때 공시를 많이 하죠. 대부분은. 물론 그 훨씬 전에 감사 보고서 공시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정기 주총 일주일 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딱 보고 그때부터 좀 안테나를 이제 세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감사 보고서가 공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인하고 회계법인하고 회사 간에 이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를 둘러싸고 서로 굉장히 마찰이 있다, 이견이 있다. 예컨대 감사법인이 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근데 회사가 제출을 못하고 있다든지 회계사가 추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회계 기준이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회계사하고 회사 간에 굉장히 큰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인이 내놓는 감사 의견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기조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공시가 되지 않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검토 보고서나 아니면 이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인의, 다시 말해서 회계법인의 의견이 담깁니다. 그 의견은 검토 의견 또는 감사 의견은 크게 봐서 네 가지인데 적정,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잘 작성되었다. 그다음에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 부적정. 그다음에 의견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다. 얘네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겠다. 왜? 회사가 나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해서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원천적으로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이거는 회사가 준 회계 자료가 너무 부실하거나 없어가지고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의견을 안 내겠다. 의견 거절. 그다음에 한정은 전반적으로는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이 부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맞게 작성되었다. 뭐 여기 이제 한정이거든요. 요네 가지 중에 하나의 의견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부적정이나 뭐 의견 거절이나 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다 묶어서 비적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적정이 아닌 의견이다. 그래서 비적정 의견이라고 하는데 이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시장 조치가 나갈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뭐 거래 정지라든지 또 상폐 실질 심사라든지 이런 시장 조치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 보고서나 감사 의견을 봤을 때 예컨대 부적정이다. 또는 의견 거절이다. 뭐지? 해가지고 내가 빨리 주식을 팔아야 되겠는데 해서 보면 이미 거래가 정지돼 있어. 늦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감사 보고서나 뭐 예컨대 반기 보고서가 공시되면 딱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시와 함께 바로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공시돼서 올라오기 전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뭐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공시되고 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공시를 봤더니 이게 비적정이네. 그래서 MTS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벌써 삐 하고 이렇게 끝났어. 거래 정지. 일시 사망하신 거죠. 뇌사 상태에 이제 들어가신 건데 일단은. 그래서 검토 의견이나 감사 의견을 봤을 때는 이미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경우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늦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볼 필요가 없느냐? 예컨대 아니 비적정 의견이면 어차피 내가 비적정 의견이란 걸 알게 되어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고 뭐 거래 정지가 된다며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지정이나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적정의 의견이라면 그래 뭐 적정이니까 정상대로 나왔구나 뭐 그렇구나 그러면 적정이건 비적정이건 내가 뭐 신경 쓸거 없네 뭐뭐할수 있는 게 없네 뭐 감사 보고서 볼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감사 보고서에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우리의 투자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뭐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까지 있고 뭐 그게 뭐 대단한 내용이 있다고 뭐 그거를 읽어봐야 돼? 굳이? 귀찮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걸 좀 읽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2020년 1분기에 어떤 회사가 영업이익이 50억이야. 그리고 검토 의견이 적정입니다. 자, 분기 검토 의견을 적정을 받았어요. 근데 2분기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2분기 만의 영업이익은 40억입니다. 그러면 1분기 50억, 2분기 40억을 더하면 반기의 누적 영업이익은 90억이 되죠. 그 다음에 검토 의견 역시 적정.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3분기 보고서가 공시가 되었는데 보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을 60억을 냈으니까 반기 누적 90억에 3분기 만에 영업이익 60억을 더하면 3분기 누적으로는 150억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검토 의견 적정,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4분기 보고서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연간으로 해서 이제 온기 실적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20년 4분기까지에, 그러니까 1년간의 실적을 언제 공시하냐면, 어떤 회사들은
2021년 1월, 지금 이번 달에 미리 실적 숫자만 잠정 실적 그러면서 공시를 해서 알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월 달에 잠정적으로 실적을 집계해서 공시를 안 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감사 보고서가 공시되었을 때가 되어야지 감사 보고서 공시된 것을 보고, 아, 작년 4분기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을 냈구나.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온기 실적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보면, 아, 이 회사가 작년 4분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냈구나. 또, 연간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올해 2월이나 3월 달에 공시가 되니까, 예컨대 감사 보고서를 딱 열어봤더니 이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으로 60억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 뭐지? 3분기까지 누적으로 150억 이익이었는데, 이게 연간으로 60억이면 4분기에 영업에서 90억이 까졌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줄었어. 그러니까 나는 3분기까지 예상하기로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50억? 그러면 한 분기당 한 50억씩 냈으니까 4분기에도 한 50억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면 이 회사는 연간으로 한 200억 영업이익을 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 보고서를 딱 열어보니까 연간 영업이익 60억. 그러면 4분기에 90억이 까졌기 때문에 연간으로 6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이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대개 4분기,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4분기에 회사의 어떤 부실한 실적들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일회성 비용들이, 그러니까 이매 분기 분기에 나눠서 어떤 일회성 비용을 측정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꺼번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회성 비용 같은 거를 한꺼번에 그냥 4분기에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이 괜찮던 회사들이 갑자기 4분기에 큰 일회성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4분기 실적,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그 1년 전체 그 실적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꽤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에 손상이 있었다, 이렇게 그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이런 많은 매출 채권들이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하고 그 감사인이 합의를 해서 이 매출 채권의 회수율을 낮게 잡아버린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으로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재고 자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를 낮게 잡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실현 가치, 그 NRV보다 더 낮게 잡아버리면 그 차이만큼 그 매출 원가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다가 더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에서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 자산, 뭐 기계, 근데 기계 설비 같은 거, 뭐이 기계 설비 장부 가격이 뭐 500억으로 되어 있지만, 뭐 코로나 영향으로 너무 실적이 안 좋고 앞으로 2, 3년간은 코로나 영향을 계속 받아서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면, 이 기계 설비의 그 장부 가격을 500억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느냐 해서 이 설비의 그 유형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했더니, 500억은 안 된다. 한 4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차액인 100억 원만큼을 자산 손상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영업권 손상 같은 거.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유형 자산이나 아니면 뭐 영업권 같은 이런 자산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이것들은 영업이익단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당기 순이익단에 반영이 되어서 당기 순이익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을 빨리 확인을 해서 추정치하고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단순 일회성 비용이 아니고 어떤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뭐그 주식에 대한 뭐 보유 또는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작년 2, 3월 달에 보면 이렇게 쭉 공시가 나오죠. 쫙 나옵니다.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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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지고 공시가 이제 쫙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본인이 투자한 종목 같은 경우는 빨리 클릭을 해서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서 감사 의견도 한번 보고, 예, 그 다음에 적정이네? 아싸!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봐야 돼요. 그 아싸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싸 하면 안 됩니다. 아싸 하지 말고, 적정이더라도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고 그 밑에 감사 보고서 자세히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들은. 삼성전자 투자 안한 사람들은 봐야 됩니다. 네? 좀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에 뭐 그렇게 특이한 내용이 담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감사 보고서에 특이한 내용들이 주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담깁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거는요,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뜻이지, 이 회사의 재무 실적이 우량하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회계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실적이 너덜너덜해, 그러면 내가 너덜너덜하다고 솔직하게 쓰면 적정인 겁니다. 근데 내가 너덜너덜인데 너덜너덜이 아니다, 뭐 내가 뭐 뺀질뺀질하다고 쓰면 그거는 이제 부적정이거나 부적정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것은 아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이 아니고 그냥 회계 기준에 맞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 잠식이면 나 자본 잠식이다. 내가 완전 깡통이면 나 우리 회사 완전 깡통이다. 그렇게 이제 예. 우리 회사 깡통이거든. 에이씨 깡통이야. 그렇게 이제 자진 신고를 하면. 새끼들 진짜 깡통이네. 적정 이렇게 나오는 거 적정 꽝.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가끔 언론 매체에 이제 조금 그 초년병 기자들이 그런 경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A사가 뭐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서 뭐 우량 기업으로 판명되었다. 뭐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기사를 썼다가 선배들한테 뭐 아주 혼나기도 하고 의견 선배들한테 의견 거절을 받죠. 야.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오면 의견 거절인 겁니다. 답이 안 나오면. 넌참 의견 거절이다,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저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그 촉매제가 바로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이죠. 아시아나항공의 뭐 과도한 차입금이라든지 부실한 경영이 근본적인데 이 부실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쌓여 있을 때 그때 3일 회계 법인이라는 감사인이 거기에 불똥을 통하고 튕겨서 거기서 빵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그 감사 보고서가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저까지 오게 된 하나의 그 불똥, 그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항상 나만 재밌는데 재밌습니다. 그 2019년 2월 달에 아시아나 항공이 잠정 실적을 공시를 합니다. 그때 자, 2018년 연결 기준으로 뭐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1,700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조금 적자가 났다 해서 한 100억 정도. 요렇게 이제 2019년 2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내기 전에 요렇게 공시를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집계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이런 실적을 3일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적정 의견을 주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하고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 의견 뒤에다가 딱 갖다 붙여가지고 감사 보고서로 딱 만들어가지고 회사한테 딱 줍니다. 수고했습니다. 적절하게 잘 작성하셨네요. 주면 아시아나항공은 3일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준 거를 그대로 바로 전자공시에다 팍 올려야 됩니다. 받자마자.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막 작성을 하고, 재무제표 주석까지 다 작성을 해서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다 올케 회계 기준에 맞게 KIFRS에 맞게 중요성의 관점에서 아주 잘 작성돼. 중요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아주 자잘한 거. 예를 들어서 매출이 6조 8,506억 3,248만 2,817원인데 16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거는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예컨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회계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하면 적정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의견을 붙여가지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그다음에 재무제표 주소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회사한테 딱 쏴주면 회사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회사는 이렇게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어요. 우리가 집계했더니 실적이 이렇다. 근데 3월 21일 날 갑자기 시장에 소문이 돕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더라 하고 3월 21일 날 시장에 소문이 확 도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아시아나 항공에다가 너네들 감사 의견 비적정 받았다는 게 시장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으니 내일 저녁 6시까지 그것의 사실 여부를 시장에다가 공시를 해라 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2일 저녁 6시까지 회사가 답변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날 답변 공시를 해야 되는 그날, 아시아나 항공이 실적 정정 공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실적 잠정 공시를 했는데 그게 조금 틀렸네 그러면서 하는데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어요. 앞에 보시면 처음에 2월 달에는 영업이익이 1,700억이라고 그랬는데 887억으로 한반 정도 줄었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4억 정도라고 공시했었는데 마이너스 1,050억 좀 많이 늘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숫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공시를 보는 사람들은 3일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더니 영업이익은 절반쯤 줄이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1000억 정도로 그렇게 회사하고 회계법인 간에 합의가 돼서 최종 확정치로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 공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날 이 공시가 나가고 나서 바로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일 회계법인이 회사에다가 감사 보고서를 넘겼고 회사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전자 공시를 했다는 건데 이 감사 보고서에서 3일 회계법인은 감사 의견을 뭘 줬냐면 한정을 준 겁니다. 아까 한정 말했죠. 그 한정이 뭔지. 뭐 대체로 옳게 작성된 부분들이 많으나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은 너네들이 작성한 재무제표 숫자가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내가 너네들한테서 입수를 못했으니 이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제한적으로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한정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한정 의견도 어차피 비적정이거든요. 적정이 아니면 비적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정도 되는 코스피의 이만한 그 덩어리 덩치의 기업이 이렇게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부적정도 뭐 나오고 거절도 나오고 한정도 나오고 거기는 뭐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지는 않죠. 자주 보죠, 우리. 자주 보는데 이런 코스피에서 이렇게 한정 의견 비적정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특히나 야,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쇼크가 왔는데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사유가 있다 하고 또 감사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당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게 손익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시아나 항공이 자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3일 회계법인한테 제출한 수치인데 이게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3일 회계법인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한정 의견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제출한 숫자일 뿐이지 이게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돼 가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돼 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불거지느냐? 아시아나 항공의 그동안에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유동성 문제,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 비율,
또 차입금 문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 존속 가능성, 어떤 유동성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서 신문에 엄청나게 기사화가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에이 설마 아시아나항공이 했던 부분들이 매체에 의해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그 회사로 들어올 그 예상되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부분, 그 유동화 차입금, 소위 유동화 차입금이라든지, 뭐 그런 과도한 차입금, 그다음에 차입금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당황하기 시작하고, 회사 이제 주가는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회사가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지 못하면 과거에 회사가 빌렸던 차입금 있죠. 그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차입을 할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한테서 조기에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너 조기 상환에 응해야 돼. 응, 그렇게 내가 이런 약속 못 지키면 내가 너한테 조기에 상환을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내가 3년 동안 빌리기로 했으면 3년 동안에는 상환을 쪼이지 않을 권리거든요. 그 3년이라는 기한 동안 내가 쪼이지 않을 이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서로 약정한 기한이익 조건을 상실을 해버리면 내가 쪼이게 됩니다, 상환.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쪼을 수도 있고 안 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쪼으면 나는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많은 그 차입금들이 기한이익 상실에 많이 걸려 있는데, 그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내 친구하고 서로,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뭐 이렇게 한 1억을 빌려주면서 2년 동안 여자친구 안 만들기 뭐 이런 약정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뭐 1년 만에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든 걸로 이렇게 밝혀지면 제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그 친구한테 돈을 빨리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참, 예를 들어도 그래서 3.1 회계법인이 왜 한정 의견을 줬느냐,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한정 의견하고 이제 딱 내가 어떤 의견을 줬는지를 빵 박아 넣습니다. 한정 의견하고 그 밑에 한정 의견의 근거는 뭐냐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나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네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게 한정이거든요. 이렇게 감사 의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 너네들 보니까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부채가, 단기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산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는데 그 계획대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여신을 회수할 수도 있고, 여기 기한이익 상실 여기 나오잖아요.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된다는 조치 같은 게 이런 게 있고, 이러이러해서 너네가 어떤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있는지 그게 불확실하다. 이제 이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의 경영진이 뭐 기업을 청산한다든지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고, 이 기업이 미래에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존속할 능력이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감사인이 볼 때는, 야, 뭐 환율이나 유가에 너무 쉽게 휘둘 수 있는 항공업종인데, 그다음에 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 돼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금융권에서 기한이익 상실로 회수할 수 있고, 뭐또 만기 도래한 여신도 연장 안 해주고 회수할 수 있고, 등등등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감사 보고서가, 평소에는 이런 감사 보고서에 관심을 안 가지던 사람들, 투자자들조차도 이게 언론에 기사화되고 나오니까 갑자기 못볼 것을 본 것처럼,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장에 엄청나게 이제 혼란이 생기고, 막 금융권에서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차입금, 어떤 기한이익 상실, 어차피 감사 의견은 비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한익 상실을 선언하고 이걸 회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막 그 금융권이 생기고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제 당혹스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아시아나항공이 잽싸게 나서가지고 3일 회계법인한테 재감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빨리 재감사를 해다오. 그럼 왜 한정을 받았을까요? 왜 아시아나항공은 3일 회계법인한테 아까 회계법인이 제시한 항공기 정비 충당 부채라든지 그 마일리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인들한테 충분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시를 못해가지고 회계사들이 빡쳐가지고 한정 의견을 주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나항공하고 3일 회계법인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이 굉장히 빡시게 감사를 하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야, 왜 그래? 그전에 안 그랬잖아. 나한테 잘해주더니 왜 갑자기 세게 도끼 눈을 뜨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요. 봐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뭐 이거 이렇게까지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 해석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마찰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뭐 그래도 너네들이 뭐 설마 감사 의견에 뭐 비적정을 주겠어? 흥, 칙, 뻥 그러면서 할 테면 해봐.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에서 에잇 하면서 이제 한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헉 하고 한정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회계법인에서 한정을 줬는데 그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대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바로 할 수 없이 그냥 한정으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거야. 아마 이렇게 후폭풍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으면 박상구 회장이 3일 회계법인 가서 감사보고서 이렇게 찢어버리고 무릎 꿇고 그대로 수용할 테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적정 의견 달라고 하여튼 애글버클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생길지 예상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큰 후폭풍이 생겨버리니까 3일 회계법인에 가서 이제 뭐 사실상 그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빨리 재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감사보고서 재발행해달라. 그래서 3월 26일 날 여기 나온 대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이 됩니다. 적정 의견으로. 그러면서 자 적정 의견으로 나올 때는 여기 감사 의견에 적정이라고 안 씁니다. 적정 의견을 줄 때는 대부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썼는데 우리의 의견으로는 아시아나항공과 그 종속기업들이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적정 의견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비적정 의견, 그러니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의견 거절 또는 여기에 뭐 한정 또는 뭐 여기에 부적정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근데 적정의 의견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감사 의견 근거에 대해서 뭐 주저리 제가 다 줄여놨습니다. 여기에 써놓고 그다음에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앞에 나온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재발행된 감사 보고서에서도 그다음에 뭐냐면 감사인의 강조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감사 보고서를 재발행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수정 반영되었다고 감사인 입장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핵심 감사사항이란 것은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벼봤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감사보고서라고 하면 한번 봐야 됩니다. 적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고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 만약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회계법인이 얘네들 불확실성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왜 불확실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아싸 적정이 아니고 불확실성? 왜 불확실하다고 했지? 그것을 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재발행되고 나서는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87에서 282로 바뀝니다. 확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050억 적자에서 1959, 거의 2000억 가까이 적자로 한 더블 수준 가까이 이렇게 또 확 늘어납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영업이익이었는데 별도 기준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459억 영업이익이었는데 351억 적자로 전환하게 되고 당기순이익은 125억 적자에서 963억 적자로 적자가 굉장히 확대되는 겁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나빠져 버린 거죠. 감사보고서 재발행하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야, 안 그래도 회사가 차입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데 아니 굳이 이렇게 빡세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의견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 에이씨. 응? 될 대로 되라고 했는데 될 대로 돼가지고 한정 의견이 나와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그냥 3일 그래 아 뭐 그래 3일 회계법인 의견에 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확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폭 떨어졌잖아요. 요거 자 요게 감사 보고서 나오던 시점에 요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요게 이틀 동안 요게 이틀 동안 거래 정지가 되고 요 기간 동안에 잽싸게 재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가 재발행됐는데 뭐 이미 뭐 회사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뽕 하고 떨어졌는데 이리 가다가 여기에 서서 오른 건 뭐 때문에 서서 올랐습니까? 2019년 그 3월달 4월달 무렵에 박상구 회장이 손 털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아시아나항공 팔겠다. 예, 우리가 이걸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와 해가지고 박상구 회장이 아시아는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죠? 판다니까 주가가 막 올라요. 네. 뭐 판다니까 회장이 구속된다니까 주가가 뭐 오르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참 슬픈 거고 그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판다 그러니까 팔리는 회사 주가가 드디어 저 그룹에서 벗어나는 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팡 튀는 거는 박상구 회장이 손 뗀다고 하니까 여기서 퐁하고 떨어진 거는 감사 보고서 사태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퐁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생각 밖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비적정이 나와도 큰 문제지만 적정이 나와도 적정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대우건설 이야기 해드릴게요. 몇 년 전의 사례이긴 한데 사실은 작년만 해도 비적정 의견 받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에. 예. 그 회사들 제가 좀 디비어 봤는데 아, 워낙에 그, 이렇게 잡스러운 기업들이 좀 솔직히 많고, 이걸 참 여기서 다루기가 너무 창피한, 뭐, 온갖 횡령 배임에 엮인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나마 좀 건전한 기업인데 어떤 감사 의견 때문에 쇼크를 받았던 기업 사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대우건설 그 사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이기도 해서 이걸 갖고 나와 봤는데요. 2016년 11월 14일 날 3분기 보고서를 공시를 합니다. 대우건설이. 그러면 이제 3분기니까 분기 검토 보고서죠. 그죠?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검토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의견 거절을. 그래서 왜 의견 거절을 받았냐 보니까 뭐 공사 수익 문제 뭐 이게 이제 그 건설 회계에서 나오는 뭐 미청구 초과 청구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아실 필요가 없고 뭐 이제 계약 자산 문제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어쨌거나 그 안진희 회계법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공 예정 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건설사에 있어서 준공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3년 동안 건설을 한다 그러면 건설사는 모든 게 추정입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 건물을 얼마 받고 지어줄까? 그러면 자기들 공사에 들어간 원가를 뽑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에서 우리 키움증권 본사를 건설해 주시오.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한 3년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에 공사할 수 있겠소? 그러면 원가를 뽑아봐야 됩니다. 한 80억. 그래서 한 80억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내부적으로 원가 책정을 해서 키움증권에 100억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100억에 계약하면 예정된 대로 80억만 공사비가 들어가면 건설회사는 20억의 공사 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사 원가를 잘못 추정했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기간 중에 원가가 바뀌었어. 우리 노가다 아저씨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페인트 값이 뭐 오른다든지 원자재 값이 오른다든지 공사하다가 한번 불쑥 주저앉아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80억의 공사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10억이 들어가 버려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키움증권이
아이고, 어떻게 110억이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120억, 30억 안 준단 말이에요. 100억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원가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사 원가를 어떻게 추정하냐에 따라서 회계 분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들이 그 준공 예정 원가, 공사 원가 추정을 굉장히 얘네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했느냐를 엄격하게 보는데, 의견 거절된 이유가 너네들 공사 원가 추정을 회사가 그 내부 통제, 회계 내부 통제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증거도 없고, 그래서 아, 3분기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너네들 얼마나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그래서 거절을 빵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우건설이잖아요.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사태가 있었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대우건설이 분기에 의견 거절을 받아버리니까 야, 이거 제2의 대우조선해양 아니야? 회사가 얼마나 부실이 심했으면 이런 그 의견 거절을 받았겠어. 이러면서 또 이제 시장의 한바탕 이제 소란이 일게 되는데, 대우건설이 그때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한 2,600억 정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으로 한 605억 정도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작성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하자면 안진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줬다는 겁니다. 이 실적이 맞다고 볼수 없는데, 왜 맞다고 볼수 없느냐? 너네들 뭐 공사 수익 산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공사 총 원가 산정하는 그 내부 관리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도저히 그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뭐 미청구 공사나 초과 청구 공사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우리가 입수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즉 뭐냐면 너네들이 예상되는 어떤 부실 같은 거를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산정을 해서 조금만 부실하다 싶으면 그 부실을 다 비용으로 반영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내가 한30% 정도 떼일 걸로 내가 생각을 했다면 한70% 떼일 걸로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고 아, 이게 떼일지 안 떼일지 모르겠다 싶으면 떼인다고 보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엄격하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제 안 봐주겠다. 옛날에는 우리 회계법인들이 많이 봐줬다. 너네들 뭐 상장사고 또 실적이 중요하니까 대충 봐줬는데 봐줬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고들 터지고 하니까 이제는 회계사들도 내가 다치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분식 밝혀지고 감리 들어와가지고 감리받고 하면 회계사들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서 그 정부 급식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들이 못 봐주겠다. 일단은 안전빵으로 부실 요소가 있는 거는 일단은 다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 거절을 이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 주가가 이 시점에 이렇게 3분기 보고서가 나오던 시점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게 이제 그 3월달 고, 아니 11월 14일날 고 분기 보고서 나오는 그 시점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급락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때 나름 큰그 시장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17년 3월 달에 이제 온기 감사 보고서가 공시가 됐습니다. 2016년 전체 실적에 대한 온기 보고서가 공시가 됐는데 영업 손실이 4,600억이야. 단기 순손실이 7,500억이야. 아니, 3분기까지 2,000억 영업이익인데 4분기 한 분기 만에 한 7,000억 정도 손실이 플러스 돼서 4,600억 까지고 여기 단기 순이익이 600억인데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 7,500억이야. 그러니까 한 8,000억 이상의 그 단기 순손실 그 차이 그더 까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4분기 결산을 하면서 연간 결산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실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다 반영을 하라는 회계법인의 의사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에 공시된 이 숫자는 회계법인이 이제 다 검증을 해서 오케이 이렇게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예상될 수 있는 부실을 미리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반영하면 예상했던 아주 선제적으로 반영하면 실제로 부실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다 환입이 돼가지고 이익이 늘죠. 예. 그렇게 되니까 영업이익 4천억, 6천억, 당기순이익 2,500억, 2,900억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16년도에 과감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부실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2017년 여기 2018년 이렇게 이익 숫자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빅배스 하잖아요.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 전임 경영자 시절에 부실을 과감하게 취임하자마자 막 그거를 이제 빅배스라고 하잖아요. 큰 목욕. 엄청나게 이제 때를 밀어내는 이유가 그렇게 과감하게 털어버리면 새로운 경영자가 자기가 재임한 동안에 숫자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빅배스를 한번 하면서 묵은 때를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이제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줄때 이제는 이제 감사 의견은 연간 거잖아요. 연간 거. 아까는 의견 거절은 3분기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는 이제 부실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서 뭐라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게 적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강조 사항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주가가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영업 손실이 뭐한 6천억이고 당기순 손실이 한 7천억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일단은 투자자들이 아, 감사 보고서에서조차도 의견 거절이 나오면 이건 상폐 심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 보고서에서 분기 검토에서 의견 거절이 나온 건 괜찮아. 그거는 검토에서는 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016년 온기 감사 보고서에서 비적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적정이 나왔고, 비록 숫자는 무지무지한 적자였지만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그렇게 많이 까진 이유가, 아, 부실을 그냥 한꺼번에 다 털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잘하면 꽃길을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차트를 보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오면 비록 숫자는 엄청나게 까지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사후적으로 차트를 보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거는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꿀팁이라 그래가지고 감사 보고서에 대한 보도 자료를 한열몇 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에 며칠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시면 그 자료에 대한 일부 내용이 있고, 그 자료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려 드릴 테니까 귀찮으신 분은 들어가지 말고 제가 추려주는 거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우선은 감사 보고서 맨 앞에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 상태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돼 있다. 내가 굉장히 회사가 부실하면 부실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적정이다. 그다음에 그맨 앞에 이제 적정일 경우에는 적정하고 적어놓지는 않지만 뭐 한국자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면 적정인 거고, 만약에 비적정이면 아주 그냥 그 고딕체로 해가지고 굵게 해가지고 딱 써놓습니다. 의견 거절, 뭐 감사 범위 제한 한정, 또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부적정 이렇게. 그다음에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보면, 자, 주의 깊게 봐야 될이 회사의 중요한 회계 감사 이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의 감사 보고서에 핵심 감사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코넥스 제외하고. 그래서 올 3월달, 2월달에 제출되는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어떤 중요한 그 회계 감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가 이런 게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핵심 감사 사항이면 많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어우, 뭐이 회사의 경영 위험이 높은가, 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많이 썼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심 감사 사항이 많으면 좋을 건 없어요. 예. 많다고 해서 꼭뭐 회사가 부실한 회사라는 건 아니지만, 회계법인이 감사하면서 핵심 감사 사항으로 많이 제시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기업, 아무리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된 기업은 이건 조심해야 돼요. 왜 감사인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그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보느냐? 뭐 회사의 유동자금 유동성 위기 때문이냐,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의 불안정, 자본 잠식 때문이냐, 뭐 그런 사유들을 다 적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 의견을 받았어도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렇게 기재되었던 기업이 1년 내에 상폐로 가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23.5%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 감사 보고서 제출했던 기업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감사 의견은 적정이지만 그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있다고 감사인이 기재했던 그 기업들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결국은 1년 내에 상폐 심사로 들어가든지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 이거 무지무지하게 높은 확률인 거죠. 그만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아싸가 아니고 혹시라도 어떤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있다면 그 사유가 뭔지, 또이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적어 놓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든지 뭘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이 이제 불황을 맞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2, 3월에 그 공시되는 그 감사보고서는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요 강조사항, 회계법인이 내놓는 강조사항도 보면 그 코로나의 영향 같은 게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강조사항은 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면서 아, 이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는 이런 게 있다고 기재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들여다봐도 회계법인이 알아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이 회사를 볼때 이렇게 조심해서 봐라 하는 거니까, 요 강조사항, 회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데 좋으니까 이 강조사항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감사 보고서는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감사 보고서, 그래서 가월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규정하고, 제일 위에 감사 의견 나오죠, 그죠? 감사 의견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감사 의견을 주게 된 근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계속 기업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할 때, 네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겠다 하면서 강조사항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때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감사 사항 요거 살펴보고, 요 밑에 뭐 있는 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예, 한 거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 보고서 그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시고,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시면 좋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예.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웬만하면 보세요. 웬만하면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예. 감사 보고서에는 예상치 않게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불확실한 요소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거 뭐 한번 읽어보는데 뭐, 예,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들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